Dear my friends. 모르핀에게 편지 말미의 서명을 보고 내가 당신을 그렇게 불렀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당신을 그렇게 부르면 주변 사람들이 무슨 아내를 마취제 이름으로 부르냐고 놀려댔잖아. 그러면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곤 했잖아. 모르핀, 모르핀, 모르핀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없이 알타 죽어버릴 거야. 당신 없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어, 몰리. 그렇지만 살만해. 노래 가사처럼 끙끙 앓다가 죽진 않았어. 아직까진 말이지. 투정 부리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처음 만난 날로부터 거의 30년이 흘렀어, 몰리. 그러니 나도 변할 때가 된 거지. 맙소사.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위로 같은 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잖아. 이런 걸 보면 사람은 변하기도 하나 봐. 당신이 말했듯이 말이야. 그때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담배를 꼬나 물고 이렇게 말하곤 했지. 그런 꿈 같은 일은 꿈에서 났고, 몰리. 생각이 난 김에 말하자면 나 담배 끊었어. 벌써 두 달째 한 기비도 피우고 있지 않아. 매일 한 갑씩 해치울 때는 그렇게 피우고 싶더니 이젠 생각도 안 나. 물론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고. 당신은 이 얘기를 들으면 웃겠지만 당신을 웃기고 싶으니까 말할게. 화장실에 가면 피우고 싶어져. 좌변기에 앉을 때마다 주마등처럼 그 맛이 입을 감돌다가 사라진다고. 어쩌면 몰리, 사람은 변기에 앉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우습게도 말이야. 희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어.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당신에게 편지를 보낸 건데 쓸데없는 말만 하다가 끝나버렸네. 위로를 건네고 싶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 사실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벌써 두 통을 쓰레기통에 쑤셔 넣었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 편지는 보내고야 말 거야. 답장을 너무 질질 끌어서 당신을 화나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말이야. 날씨가 부쩍 선선해지네. 잘 챙겨 입어. 당신은 잔병치레가 잦으니까. 그럼 답장 기다릴게. 아니, 부담 주려는 건 아니고 여유 될 때 보내주면 좋겠다는 얘기야. 마음을 담아. 앤더슨으로부터. 앤디에게 편지 잘 받았어. 세상에, 세 통이나 썼는데 고작 적어보낸 이야기가 그거야? 변기에 앉아 똥을 눌 때면 담배를 피우고 싶다니. 웃기려고 한 거면 당신 성공했어. 당신이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줘서 담례로 말해주는 건데 당신과 살 때 당신 몰래 담배 한 개비씩 빼간 적 있어. 당신은 워낙에 헤비 스모커니까 눈치 못 챘겠지만
온종일 집안에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해서 극도로 짜증이 났거든.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은 환기를 잘 시켰다고 주장하겠지만 어느 날은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그렇게 못 끝나 궁금해서 세탁실에서 몰래 피워봤어. 숨만 막히고 더럽게 맛없더라.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의기양양해하며 거봐, 그렇게 들들 볶더니 결국 당신도 피우게 되지? 하고 말할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얄밉네. 그런데 담배에 대한 나의 호기심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어. 내가 한국에서 살 때 좁은 다세대 주택에 세 식구가 살았는데 그때 엄마는 틈만 나면 세탁실로 사라지곤 했어. 그 좁은 집에서 갑자기 엄마가 사라지면 당연히 세탁실 아니면 화장실인데도 나는 엄마가 땅으로 꺼지기라도 한 것처럼 애타게 엄마를 불렀어. 엄마, 엄마. 엄마가 세탁실에서 나올 때까지 말이야. 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도 엄마는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어. 엄마가 나온 뒤에 들어가 보면 한겨울에도 창문이 열려 있고 은은한 담배 냄새가 났어. 엄마가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을 텐데 어차피 우리 집은 충분히 콩가루였거든. 그런데 엄마는 왜 숨어서 담배를 피운 걸까? 엄마가 사라지기만 하면 내가 엄마, 엄마 하고 부르니까 한 번은 우리 언니가 시끄러우니까 그 입 좀 닥치라고 빽 소리를 지른 적도 있어. 맞아, 희순의 엄마 말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희수에게 엄마가 있었더라면 지금과는 달랐을까 생각해. 웃기지? 나는 평생 동안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서 지긋지긋한데 다 자라서는 내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그나저나 엄마라는 말 아주 오랜만에 써봐. 미국에서 산 이후로 엄마라고 말할 일이 없었어. 그리고 이젠 엄마가 될 수도 없게 되었네. 애초부터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말이야. 우리 신혼 때 이미 합의했던 내용이잖아. 기억나?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견이 맞던 순간이었어. 아, 편지가 점점 길어진다. 이만 가봐야겠어. 나를 찾는 소리가 들리네. 나는 엄마가 아닌데도 말이야. 이만 줄일게. 마음을 담아 몰리로부터.